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9회차 정혜빈입니다. 제2장 아름다운 행복. 수행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거나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것이다. 옛날 어느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이후 할머니는 입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말을 전혀 하지 않았죠.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한쪽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만 했지요. 그러다가 식사가 마칠 때쯤이면 또 말없이 숭늉을 뜯어놓기만 하고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말을 한마디 안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잠시 뒤 할머니가 마른 빨래를 개서 옷장 안에 넣고 있었는데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 문을 닫고 나가자 옷장 문을 열고 이곳저곳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 둘씩 잔뜩 꺼내놓자 이것을 본 할머니는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죠. 아니 도대체 뭐 찾으시는데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제야 임자 목소리를 찾았구먼.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할머니도 어이가 없다는 듯 따라서 웃고 말았죠. 2015년 4월호 50페이지.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 하는 마음의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과 번뇌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때는 심각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멋쩍은 미소를 던질 때도 또한 적지 않다. 우리는 초승달이 커져 보름달이 되듯 일그러지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조금씩 조금씩 행복으로 키워나가야 하리라.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과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52페이지 집착을 떠나며 지금 자신의 삶이 버겁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집착의 무게 때문이리라. 우리는 자칫 행복을 찾겠다는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한 가지의 일을 마치면 다소 여유롭고 차분한 마음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정작 어떠한 일이 해결된 뒤에는 또다시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처리해야 하거나 끝나지 못한 일들로 쉴 틈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겪거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고, 정작 다급한 일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쁘다는 생각으로 어수선을 떨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들이란 어찌 보면 다소 과장된 사소한 일들이 많고, 우리의 행복이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을 두지 말고,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 내게 다가오는 것들 속에서 느끼며, 우리는 마음에서 있고 없음, 좋고 나쁨 등이 없어져야 늘 편안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9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